자, 판매사만 되면은 단계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8단계로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목표 설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설정. 우리는 이게 MBO죠.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 설정.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은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의를 해야 됩니다. 결의, determined.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결의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하는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가서 야, 이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을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나도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남편에게도 차를 한 대, 새 차를 한 대 멋진 것을 탁 뽑아줘서 정말 친구들한테 가더라도 어깨에 처지지 않는 내 남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집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차 한 대 바꿔줄게. 했더니만 갑자기 남편이 여보, 당신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지금 헷가닥 했나? 귀가 얇아가지고 지금 뭐에 현혹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나?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본인 어깨가 축 처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주도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확 주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결의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결의를 하셨습니까? 주변을 확 휘어잡을 겁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이 능력을 발휘만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자, 교육장 한번 가보자, 싸고 좋은 이 샴푸 한번 써봐라, 이 치약 한번 써봐라, 열린 입으로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얘기만 하면은 치약이 싸고 좋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안 팔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얘기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결의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농부는 내가 쌀 열 가마를 거두겠다고 머릿속에 정하면은 그 쌀 열 가마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내기를 해야 되고 여름에 김매기를 해야 되고 온갖 가을에 추수 가을거지를 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머릿속에다가 쌀 열 가마를 그려놓고 있으면서 백판 자빠져 갖고 놀면서 그 쌀이 곳간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사업 하지 말으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안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사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제껴놓고 그 다음 사람한테 가면은 됩니다.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사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설명을 하는데 버벅거리고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자료만 줘보세요. 카탈록만 줘보세요. 혹시 설명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 인터넷 도메인만 줘보세요. 내가 알아서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부릅니다. 내가 알아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사업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쭉 알아보고, 이거 해모임 보니까요, 인터넷상에 들어갔더니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표한 각종 논문들을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네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만 되겠네요. 이런 건 보통 제품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도리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밑에서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뭔가 대가만 지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요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요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결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건지, 이 상품을 전달할 건지 명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예상 고객 명단 작성을 해서 하는데, 이 명단 작성을 할 때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어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자, 할 사람을 적지 않고 아는 사람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 마음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개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는 사람을 적어 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세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제는 내한테 샀어라, 화장품은 내한테 샀어라, 내가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고 싸고 좋은 치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한테 사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그걸 알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리지를 않고 살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예측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 이거 예단. 법률 용어입니다. 판사가 딱 생긴 거 보니까 이거 도둑놈 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나 변호사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틀림없이 중재를 때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측해가지고 단정해서 들으면은 변호사의 변론도 저게 돈 먹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측해서 단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사람하고 아는 사람을,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아느냐, 평균적으로 250명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250명씩이나 알고 있느냐, 결혼식 해보면 최소 250명이 온다 이거예요. 거기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내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대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얼른 몰라도 옆에 사람이 누구야, 누구 몰라 이렇게 하면 하고 평소에 별로 안 보고 지냈던 사람도 한 다리 건너서 바로 소개만 하면 아는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50명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거를 구별해서 자,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이렇게 적어보고, 현재 내가 사는 동네, 현재 사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아는 사람 적어보고, 내가 전에 직장에서 알았던 사람 적어보고, 군인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친구 적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적다 보면은 250명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250명에게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250명 중에는
관심 없는 사람, 안 살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품만 쓰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우리 주변에는 현재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취직할 나이도 지나버렸어. 뭔가 일을 시작하려니까 자본은 있어야 돼. 그런데 자본도 없어.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 어떻게 보는데 그 기술도 없어. 그런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해줄 수 있는 이 사업은 사실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자, 자기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되죠. 특별한 자본이 없어도 되죠. 자본 투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말로 망해도 손해날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맨손 들고 와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일념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기회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얼만큼 빨리 알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우리의 창업 이념 중에 속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 스피드인데 요즘 뭐 스피드 매니지먼트에서 속도 경영이다 하는 이런 경영의 속도의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속도의 개념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자, A라는 파이프가 있고 B라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예, B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게요. 여기서는 물이 슉 나와. 여기서는 쫄쫄쫄쫄쫄쫄 나와. 어디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A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의 개념이 경영학에서는 이 파이프의 직경은 바로 설비 투자 부분이고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면은 생산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하는 개념에 스피드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초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값하고 커피 마시면서 쉬는 종업원의 인건비하고 따지면 어느 것이 더 비싸냐. 그래서 뭐 초당 뭐 몇십 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초를 아끼는 그런 이제 경영 개념으로 지금 이 속도를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보는 이 속도의 개념은 속도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방금 본 바와 같이.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시간이 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이 주머니에 술술술 생기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건의 연속. 사건의 순차적인 배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뒤에 일어났느냐 하는 이 사건을 인지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즉 시간이 바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인생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다, 인생을 잘 관리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뭐를 관리해야 되냐면 사건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일을, 소중한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자, 250명에게
250명에게 내가 이거를 알리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250명에게 이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루에 10명씩 해서 한 달 만에 하루에 10명씩 25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자 한 달 만에 250명에게 이거를 알렸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시간이 압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압축이 됐죠. 석 달이 한 달로 압축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압축시킨 것이 아니고 사건의 발생 빈도를 압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열흘 만에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루에 25명씩을 알려가지고 10일 만에 이 사건 250명한테 알리는 사건을 다 일으켜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건을 압축하면은 거기에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기름을 가만 놔두면은 작용을 하질 않습니다.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도 압축을 하면은 에어 컴프레셔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기계를 움직이고 펌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 슬라이딩 로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름도 압축을 하면 하이드로릭 펌프를 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면 유압 장치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수백 톤의 기계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 혼자 일어나도록 그냥 일어나는 사건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켜야 돼 일으키고 싶은 사건을 딱딱딱딱 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압축하는 것, 이 사건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압축, time compression,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전화하기를 합니다. 전화하기. 전화를 하는 목적은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는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전화하기, 인비테이션. 이 전화를 할 때는 하루에 일정한 숫자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센터에 나오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센터에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노닥 하다가 저녁 밥 해줘야 되는데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전화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만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 전화한 사람, 한 달 내 만난 사람 그 숫자를 보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센터에 앉아있는 시간, 노닥거리는 시간, 일하는 시간 아니걸랑요. 일하는 시간은 전화하고 만나고 상담하고 교육받고 하는 시간들이 바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순수한 그 내 타임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밤낮 없이 2년, 3년만 내가 죽고 살고 뛰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야 됩니까? 그렇게 뛰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안 뛰냐고요. 내가 이렇게 뛰면은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 집을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기 때문에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니까 안 될 뿐인 겁니다. 뛰다 보면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왜? 성수의 법칙 때문에. 우리 머리는 더하기만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를 잘 못하는 머리입니다. 어느 날
박정수 로얄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회장님 돈 들어오는 게 겁나요. 왜? 일주일에 천만 원씩이 들어와 봐요. 통장을 꼽았는데 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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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지직. 잠깐 가가지고 설명하러 돌아다니려 하고 통장 정리를 못했는데 찌지직 찌지직 찌지직.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한. 우와, 내가 일주일에 천만 원씩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돈이 들어오는가. 저도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회사에서 돈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다시 회사 통장으로 들어갈 것만 같아. 그래서 얼른 빼가지고 다른 통장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만에 3천만 원, 5천만 원은 버는 일이 내 인생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갔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그거를 믿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 현실로 되니까 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그적느그적 할 사람들 하지 말고 가세요. 물이 끓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100도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50도 갔다 60도 갔다 90도 갔다 80도 갔다 90도 갔다 70도 갔다 계속 이렇게 가면은 물 끓어요 안 끓어요? 서너 명 데려와 봤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힘 좀 냈다가 그 사람 중에 네 명 중에 세 명 가버리니까 힘 빠졌다가 그래도 한번 세미나 와가지고 마음 먹고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 해서 수당 조금 몇십만 원 나오니까 또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주변에서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러니까 힘 빠졌다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100도가 넘어가야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옆에 장작을 태우려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활활 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활활 타야 옆에 장작에다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들 열정 없는 사람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가슴속에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정말 이 아내를 위해 가지고라 내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자, 전화를 하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 초청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는 사업 설명을 합니다. 사업 설명. 이 사업 설명은 첫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상품을 100년 전통의 한국골마그룹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값싸게 파는 회사다. 우리는 대중 명품 정책에 의해서 정말 명품 제품을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에 파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애터미다 하는 회사의 개념을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야,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화장품, 치약에 대해서도, 해모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분 정도에 딱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똘똘똘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말로 하려면 중구난방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글로 한 번씩 써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어렵게 쓸 필요가 없어요. 쉽게 써야 쉽게 말이 나오고 쉽게 알아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수입구조에 대해서, 수당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수입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사업 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 비전. 이 사업 비전은 이 회사가 대한민국의 유통업계를 석권하고 지금 미국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진출하고
캐나다로 진출하고 멕시코로 진출하고 중국으로 진출해서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애텀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당위성은 바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한 비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은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후속 관리. 후속 관리. 팔로우업, 팔로우스루를 해야 됩니다. 팔로우업은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해서 리체크를 하는 겁니다. 상품을 팔아놨어. 상품을 팔아놨는데, 예를 들면은 뭔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면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써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회원 등록 신청서 하나 써놓고 가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제 큰 라인 하나 생겼다고 내버려 뒀더니 일주일 내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그날 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런 일 하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 부질러버린다고 지금 해가지고 나 깨갱하고 지금 방콕하고 있거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팽개 쳐놓으면은요 힘 다 빠져가지고 다시 끌어내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48시간 이내 딱 얘기를 했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나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마음속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이거 꼭 하고 싶은데 곧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있을 때 야 니네 남편 얼마 있으면 퇴직해야 되는데 네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퇴직하고 나서도 나 계속 먹여 살릴 수 있냐고 그 대책 한번 내놓으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한번 얘기하면 다시 해봐라.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대체 생각해 보니까 깝깝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려면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땡겨서 데리고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리체크를 하라. 이게 팔로우업입니다. 그럼 팔로우스루는 뭐냐? 한번 리크루팅 한 사람은 끝까지 성공을 시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개 어떻게 하냐면요. 몇 개 물건 사고 나면은 아이고 쓸 때까지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요. 요게 소실적 쪽 챙기느라고 요거 팽개쳐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대실적 소실적 가리지 말고 정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가 리크루팅한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리크루팅하면은 팔로우 스루를 해서 끝까지 챙겨가지고 성공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담 카운슬링을 하는 겁니다. 카운슬링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느냐. 자, 첫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보고도 회장님 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명단은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적는다? 아는 사람을 적는 거다. 누구나 아는 사람은 250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꼭 성공할 사람, 시켜야 될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가장 하기만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홍길동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이름을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쪼르륵 나옵니다. 그럼 적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물으면은 그거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갈 때 우리가 제품부터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 설명부터, 사업 소득 구조부터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 소득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이런 사업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데 아마 제품 좋은 것은 뭐 자기 돈 있고 그러니까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부터 권유를 합시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 그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일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제품은 두 번째고 사업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혼자만 먼저 가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딱딱딱딱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차근차근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개인적인 파일을 만들어요. 파일. 상담일지 이걸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파트너의 인맥을 내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이렇게 적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자, 사람 없다는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은 이 사람 보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변 인맥 파기를 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주변 인맥 파기. 다 같이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주변 인맥 파기. 예,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 보고 사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는 이미 내릴 사람 다 내렸거나 아니면은 없습니다. 이미 내릴 사람 남겨놨을 리가 없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안 내려주냐고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려줘봐야 뭐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의 주변 사람을 이렇게 파면은 그 주변 사람에서 또 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그 주변 사람에서 또 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계속해서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를 작성하거나 노트에다가 이름 써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 관리를 해가면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인맥을 파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있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대개가 사업 비전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어서 사업 비전을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비전을. 또 자, 등록은 하는데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것은 대개가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품을 전하는 것은 상품의 기술적인 데이터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상품을 써본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말을 잘 못 꺼내는 것은 상품을 기술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잘 못 꺼내요. 처음에는 꼭 기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이 화장품 100배나 좋다고 해갖고 써봤더니 진짜로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렇게 진짜로 좋아? 하나 줘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애용을 해보면은 그 감동이 전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해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애용을 해서 먹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무겁고 정말 피곤하고 했었는데 아니 해모임을 먹은 뒤로는 아침에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분명히 수면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거뜬하고 전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걸렸었는데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감기 같은 것도 잘 안 걸리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내가 평생 먹어야 될 건강기능식품이구나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하겠냐 이거예요. 그 감동을 꼭 한번 먹어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상품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모임 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설명은 하는데 좋다는 건지 어쩌다는 건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감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잘 빨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할 때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하는 그 효과라는 것이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좋아졌거든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효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계속해서 제품을 사용을 해야만이 매출이 일어난다. 야, 네 번째 등록도 되고 상품 매출도 일어나는데 조직이 안 커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직이 안 커진다. 그분들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에 동참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어. 세미나에 참석을 안 시키고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만이 조직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논리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여기다 못을 붙여보면은 자석이 좀 세면은 못이 좀 많이 붙습니다. 그래도 밑에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자석이 약하면은 몇 개 붙다가 맙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석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도 100% 다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 보드가 자석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가서 내가 또 붙는 거예요. 붙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제품 정말 싸고 좋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자, 붙어 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내가 주변에 성공을 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도 들어보더니 제품은 써야 되겠네?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전달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도 세미나에 사람을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저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장에다 그냥 앉혀놓기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사람도 앉혀놓고 저 밑에 사람도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디에 붙어있냐면 세미나에 가가지고 전부 다 앉혀있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내한테는 수당이 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석이 약하더라도 내 혼자 붙어있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 싸고 좋다는 거, 이 사업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몇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만 하면은 내가 거대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세무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배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전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저 내가 애용자가 되고 몇 사람에게 꾸준하게 이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 이 시스템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붙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에 참여를 시키면은 조직은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조직이 또 안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의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가지여가지고 사람을 계속 내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구만. 괜히 지가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 이 사업은 내 가슴 넓이만큼만 커진다. 그래서 밴댕이 소가지기 때문에 조직이 안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밴댕이 소가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잘난 척하기 때문에 밴댕이 소가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사업이에요. 센터장이라고 큰 의자 놓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빙을 잘할 거냐 어떻게 잘 모실 거냐 하는 자리가 바로 스폰서 자리고 센터장 자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전부 다 우리 센터장은 안 섬겨요 이렇게 내한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 센터장 섬기거나 말거나 놔두고 센터장이 안 섬기면 내가 두 배로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은요. 돈을 버는 사업이지 무슨 명예를 찾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슨 자리나 직위를 찾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직위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팅해서 직급 가는 사람들, 멍청이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쪽으로 가려면은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달에도 매출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 달에도 매출이 나고 그 다음 달에도 매출이 일어나는 소비자 집단을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 카드 긁어가지고 밑에 조직 만들어 조직이 매출 뛰어가지고 직급 가가지고 명함에다가 국장 파고 다니려고 네가 국장 갔는데 나는 못 가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는 국장 갔다가 판매사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밴댕이 소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밴댕이 소가지의 원인은 내가 높아지려는 데서 모두가 다 생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낮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잘 보이라고 단상이 높을 뿐이지 저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회장은 이렇게 몇 시간씩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합니다. 온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지내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회장 박한길 하고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박한길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오너가 그래도 직접 마이크 잡고 하면은 더 신뢰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봐. 아, 예, 제가 하면 더 낫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밴댕이 소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까지 자존심은요, 개나 줘버리세요. 개도 안 먹을 거야 아마.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 센 사람 있으면 불편합디까 안 불편합디까? 불편하죠? 예, 네, 그냥 뭐라고만 하면 막 내가 누군데 하면서 빠르르 하고 자존심 세우는 특히 여자들이 의외로 명예욕이 막 강해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뭔 말 하면 경쟁심도 굉장히 강한 게 여자들이야. 그렇다고 남자들 뭐 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센터에서도 제일 궂은 일하고 남을 섬기는 일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낮아지면은요 남이 높입니다. 주변에서 막 쓰레기도 줍고 뭐 허드렛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남을 돕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천덕꾸러기 하고 무시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높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됩니다. 아예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리세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밟거나 말거나 그래 나 밟아가지고 기쁨이 생긴다고 하면 밟아라. 내가 얼마든지 엎드려 줄게. 할 만큼 우리는 바짝 엎드려져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요 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 볼 줄 알아야 내 속이 덜 상합니다. 사람들 왜 속상해요? 손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해서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산다는 사람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손해만 보면 여러분들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내 주변 사람이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맞게 아이고 뭐 다 이렇게만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나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해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해보는 것을요 계산을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물건 같은 것도 사다 보면은요 잘못 사는 경우가 10% 20%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예 구매를 자기가 100% 시장조사 짜자자자 해가지고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최고로 싸게 사는 그러려고 하면 힘이 너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사다 보면은 뭐 조금 잘못 살 수도 있고 뭐 이걸 사야 되는데 저걸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 물건 사다 보면 잘못 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 그런 걸 사더라도 한 10% 20%는 항상 손해본다고 아예 로스 적용을 딱 시켜놓으면요 신감 편합니다. 옷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뭐 옷 몇 벌 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자기 신감이 편한데 옷 한 벌 잘못 산 거 가지고 그냥 입을 때마다 짜증이 막 나고 뭐 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야? 전부 자기 손해야. 그래서 손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빨리빨리 익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밴댕이 소가지를 고치면은 조직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다 손해봐버리면은요 이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파트너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조목 따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이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인정하시겠어요? 하면서 딱 해가지고 상대방을 딱 꺾거나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기기는 내가 이겼는데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게 진 거야. 그러니까 이겨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부당한 소리하고 내가 졌어. 분명히 싸움박질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냥 지고 말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기는 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붙어있어. 그러다 보면 매출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기는 건 누구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라 이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절대 파트너를 이겨먹지 말아라. 져주라 이거예요. 져주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 듀플리케이션. 이 복제는 카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사하지 않고 복제. 복제양 둘리 그러지 복사양 둘리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카피가 아니고 듀플리케이션이다. 그럼 카피하고 듀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쉽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나무를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은 카피가 된 걸 겁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이거를 복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씨앗을 하나 따가지고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놨더니 떡잎이 두 개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똑같이 만들어졌어. 이러면 이게 복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복제를 하는 것은 대개 와 총본부장 복사하려고 드는 사람들 많아요. 총본부장 부러우니까 복사를 하려고 그래. 야, 나도 아우디 차 타고 다니면은 리크루팅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은데 나도 4천만 원씩 들어오면은 빚가번쩍하게 고급 식당에 가서 밥 사줘 가면서 고급 차 타고 다니면서 멋진 옷 입고 다니면서 경비 팍팍 써가면서 리크루팅 하면은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은데 빚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복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우디 타고 다니는 박정수 총 본부장이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도 잘 몰랐고 조직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팔로 다녀. 소매 맞은 보고 열심히 팔로 다녀. 그랬더니 열심히 팔로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팀장 가고 국장 가는데 판매사 겨우 팔아가지고 이렇게 맞추는데 판매사는 이렇게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급 가는 것도 늦고 다 늦어 빠졌어요. 한 1년 반 이상을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이고 하란다고 그렇게 꼭 그대로만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조직도 좀 만들고 조직도 좀 관리하고 소비자들을 사업자로 하도록 이렇게 세미나에도 참석을 시키고 전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니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사업자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계속 팔로 다니라니까 팔로만 다니는데 그런데 그 소비자로 계속해서 물건을 썼던 사람들이 이 회원으로 해서 물건을 싸게 쓰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업자만 쫓아다녔다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업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국장을 늦게 가고 본부장을 늦게 갔는데 총본부장은 1등으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저변에다가 그 인구를 쫙 깔고 가니까 소비집단을 깔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총본부장을 갈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총본부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 팔로 다니고 두 개 팔로 다니고 내가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다 내가 팔고 있는 이 제품을 무조건 다 쓰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비자 만들고 해나가다 보면 한 명의 사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더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는 사업자는 한 번 물건 사고 재고 쌓아놓고 나자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샴푸 떨어지면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샴푸 사게 돼 있습니다. 치약탄 하루도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그 숫자를 100명, 200명, 300명을 만들어 놓다 보면 사람이 소개해서 소비자를 만들면 금방 100명, 200명, 300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치약 떨어져서 그냥 각자 띄엄띄엄 썼는데 그것이 다 모아지다 보면 판매사 정도는 유지가 되고 나는 20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200만 원, 400만 원을 버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 사람도 나도 판매사가 돼야 되겠다고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고 하다 보면 내가 자동으로 팀장이 가고 나는 400에서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제하는 것은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찾고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3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 3년의 전체를 우리가 똑같이 밟아가겠다는 듀플리케이션, 복제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는 이제 내가 원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원본이 잘 만들어져야 거기서 나오는 복제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우리 파트너들이 다 나 같으면 나는 큰일 나 이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우리 파트너들이 다 나만 같았으면 좋겠다. 물건 열심히 쓰고 열심히 팔로 다니고 세미나에 사람들 열심히 초청하고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아이고 우리 파트너들이 다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면 나는 큰일 나겠다. 난 쫄딱 망하겠다.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오리지널 이 원본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원본이에요. 그 원본대로 이 복제가 나가기 때문에 나를 바꿔야만이 주변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8가지 사항대로 여러분들이 쭉 사업 전개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판매사는 여기 있는 분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보름에 250만 피부 일어나는 소비자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 중에서 몇 명이 또 열심히 뛰고 팔다 보니까 거기 그 매출이 합해져 가지고
내가 판매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여기 계시는 분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애터미와 더불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